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청년은 사라지고 노인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아집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과정으로 왜곡됐다. 생각과 경험의 차이로 젊은 세대와 시니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고 시대가 지날수록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다. 노인들이 달라지기 전까지 말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은빛둥지.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은발의 노인들이 열심히 핸드폰을 들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다. 대체 이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노인 일자리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은빛둥지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정보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이다. 2003년 비영리 사회단체로 시작해 안산 및 경기 각 지역의 노인들에게 I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교실 운영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곳.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은빛둥지는 노인들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하는 공간과도 같다. 저희는 노인들을 무료로 이 정보 기술을 가르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이 정보화 시대에 처지게 되니까 왜 처져야 돼? 조금만 노력하면 가치는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늦은 나이지만 제작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이들.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설립 이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의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뤄냈다. 실제로 이들은 제1회 경기도 실버 정보화 경연대회 대상과 제1회 전국 노인 정보 검색 대회 금상을 차례로 수상했다. 2005년부터는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수주받기도 했다. 서벅서벅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하잖아. 영상으로. 영상 하루에 한 달에 한 편만 만들어도 100만 원이 넘지 그거는. 한 편만 만들어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돈? 얘기했잖아. RTV도 얘기했고 다른 그 시청자 코너도 있고. 특히 이제 사회단체들이 요청을 해요. 기록을 못하니까 저거들이. 그런 거라든가. 우리가 사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많은 걸 찍고. 또 그거 가지고 돈이 돼. 그러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배운 결과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업을 자기가 노력해서 돈이 생길 수 있는 업을 만들었다는 거야. 며칠 뒤 안산에서 다시 만난 은빛둥지 회원들. 오늘은 전라도 고창으로 출사를 가는 날이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 맑은 공기도 쐬며 동료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있는 이들. 인생을 즐기고 있다. 촬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이번에는 무엇을 촬영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이런 마음에서 항상 준비보다도 그런 마음에 기대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을 걸려 도착한 이곳은 고창의 고인돌 공원이다. 전북 고창은 인근 화순과 경기도 강화와 더불어 이름난 고인돌 분포 지역이다. 고인돌이 보이자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 노인들. 각도를 바꿔가며 열성을 다해 찍는다. 이들은 고인돌 유적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해진다. 어머니 지금 뭐 찍으세요? 고인돌이요. 고인돌 뭐 하시려고요? 고인돌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문화 탐방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창의 문화, 고인돌이 지금 해설사 얘기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피둥지 문화 탐방에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왔어요. 카메라는 직접 사신 거예요? 아, 제 거요. 사셨어요? 네. 왜 사셨어요? 아, 컴퓨터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 것도 아니면 어떻게 찍어. 그래서 재미있어서 영상 만들려고 찍었어요. 샀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세 개째요. 세 개, 네 개째요. 60대의 카메라 촬영을 처음 접하게 된 윤아병 할머니. 여든이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60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그녀. 컴퓨터를 배우기 전까지는 기계가 무서워서 컴퓨터를 만지지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은빛동지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단편 영화제에 출품한 영화가 대상을 수상하며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것이다. 나 혼자 그냥 기획, 편집 다 가 나 혼자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건 아니거든요. 기획은 어떻게 해라, 시나리오를 써서 해라 다 하는데 그게 나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찍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무작정 찍어라 그래요. 그냥 무작정 찍죠. 찍어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만들다가 보니까 영화 한 편이 되더라고요. 결코 어르신들이 그렇게 의존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이고 편협하고 이렇지 않고 이제 또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뜻이 많고 그다음에 능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사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을 다 우리 사회에서 퇴장시키는 거는 우리 국가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기술을 배우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진 노인들. 고창 앞바다에 도착한 은빛동지 회원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 오늘도 멋진 영화 한 편을 제작하고 있다. 펴! 아이고 노인네들이 귀가 어두워갖고 못 알아들어. 전문가 못지않은 포스를 자랑하는 윤아병 할머니.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할머니보다는 영화감독이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린다. 이처럼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 노년의 두 번째 명함을 갖게 됐다.